지혜야. 사장도 형사님요, 이 깡패를 당장 좀 찾아주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두. 두 같은 수령을 잡아자 니가들. 우리는 정당방이다. 두. 아니 형사님, 대한민국의 정당방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불은 대한민국에서 못 뽑는답니다. 아니 마트에 도둑이 들어서 그 도둑을 때려잡은 것뿐인데 특수폭행이라니, 엄연히 정당방위지요. 아, 정당방위 요건이랑 맞지 않는다니까요. 저기 보세요. 저게 어떻게 정당방위예요? 이거 좀 봐요! 흉기상을 사람을 두들겨 패서 핏떡으로 만들었는데. 흉기요? 불로다가 사람을 찌르고 두들겨 팼답니다. 이거 특수폭행이에요. 조직범죄로 입건하려다 봐드리는 거니까 빨리 합의부터 보세요. 그냥 못 넘어간대. 깽값 제대로 갖고 없네. 아뚜 지혜 아뚜 지혜 지혜 빠야족들이 전부 경찰에 연행됐다고요? 용감한 외국인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 법이 참 개판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최대한 빨리 데려와야지. 그 피해자들 아니, 그 도둑놈의 새끼들 합의금을 얼마 달라고 하는데요? 한 장.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인당 100이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부를 해주던가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인당 1000인데. 합의금을 인당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요? 치료비 별도. 아니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본사에서 예산을 좀 땡겨오면 되니까. 본사에서요? 자네 권영구 전무 알지? 그 친구한테 가면 돼. 사장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깽값 달라고 권영구 전무님 찾아갔다가 말도 못하고 쫓겨날걸요? 자넨 유능한 인재잖아. 그냥 평소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걸 쓰라고. 이게 뭡니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메모를 해둔 거야. 응급 상황에서 하나씩 펴봐. 미리 펴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깽값으로 쓸 예산을 달라 이거야. 네. 이마 문점장. 가서 정복동이한테 전해. 호박엿 빠는 소리는 울릉도에 가서 하세요. 정 돈이 필요하면 제2금융권을 찾아가든가 사채를 쓸 일이지. 어딜 감히 본사에 들어와서 예산을 달라 말라 헛소리를 싸무는 거야. 귓구멍에 슬라임 아직도 안 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당장 나가! 역시 시작부터 씨알도 안 먹힌다. 어쩌지?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응급 상황에서 하나씩 펴봐. 아 맞다, 복주머니. 사장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쪽에 돈이 없다면 천리마마트의 회계를 잘 조사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나라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빨개 벗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아니요 전무님, 저는 그냥 여기 써있는 대로 그냥. 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 문석구,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아주 유능한 인재야.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을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 좋아. 그런 태도, 그런 담력 아주 마음에 들어. 전무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바보 흉내는 그만 내고 이쯤 됐으면 어느 쪽인지 확실히 노선을 정해. 나야 정복동이야. 저는 두 분 다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고 따르는. 네 자자 그만하라고 이 네 편한 자식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나한테 와. 어서 와. 석구야 내가 잘해줄게. 석구야 나한테 붙어. 날 따라. 날 따라라. 이거 좀 제발 좀 놓고 이해하시죠. 우리 동네 소독자들을 따르겠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끝내는 정복동이 뒤를 따르시겠다. 아, 전무님. 전무님, 그게 아니고요. 좋아. 네 마음대로 해. 일단 네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내주지. 근데 너 감히 내 면전에서 나를 협박을 해. 제가요? 문석구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대마 그룹에 오래 붙어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려. 네가 찌부러지든 내가 찌부러지든 둘 중에 하나 찌부러질 때까지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니까. 예. 선배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복주머니는 이빨 까는 소리 그만하라고! 전무님! 전 이 회사에 뼈를 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덥잖은 시멘트는 그만둬! 나가! 전무님이 엄청 열받은 것 같은데. 나 같아도 깽값 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르면 화가 나지. 그래도 사장님이 주신 지혜의 주머니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 마지막 주머니는 다음에 힘든 일 있으면 펼쳐봐야지. 문석구 이 자식, 뼈를 묻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준비한 닭뼈를 꺼내서 내 낑깡 화분에다가 묻는 퍼포먼스를 하고 가. 뼈를 묻겠습니다. 혹시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또라이를 건드린 건 아닐까? 오늘의 이 사건으로 권영구는 훗날 자신이 쓸 책의 주인공을 문석구로 정하게 됐다. 권영구 저, 내가 회사 다니면서 만난 미친놈들 중 발췌. 이 사람들 진짜 고생들 많았습니다.
고맙도 사장. 우리 빠야족을 이렇게 대해준 사람은 사장이 처음이다. 뚜. 정말 정말 고맙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줘서. 제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준 게 아니라 천리마 마트가 회사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준 겁니다.